이제 의식을 단전으로 보내보겠습니다. 단학으로 바로 들어갈게요. 단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. 하단전, 배꼽보다 아래, 5-6cm 아래. 칠할증 D라고 했습니다. 우리 측면을, 몸통 측면을 10으로 봤을 때 칠할이니까 굉장히 뒤쪽이죠. 예. 5할, 한, 가운데에서 약간 뒤쪽, 예, 칠할이니까. 그쯤에다가 마음으로 점 하나 찍으시고, 그 점에다 의식을 둬보겠습니다. 그 점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한 점만. 손바닥을 대고 하셔도 되고요. 좀더 촉감으로도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꼽 아래에다가 손바닥을 대시면은 손바닥이 뜨거워집니다. 이 손바닥에 나가는 기운하고 또 단전에서 나오는 기운하고 충돌하면서 손바닥이 뜨거워집니다. 그렇게 느끼셔도 돼요. 예. 뜨거운 열기로 느끼셔도 됩니다. 단전만 바라보시고 일체의 다른 잡념은 없습니다. 이것도 깨어서 하셔야 됩니다. 그 상태에서 들려드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호흡 길이를 조절하시기 바랍니다. 시작할게요. 네, 들리시죠? 소리에 맞춰서 마음속으로 1, 2, 3 들이마시고 1, 2, 3 내쉬시기 바랍니다. 동일하게 깨어 계시고, 잡념에 빠지지 마시고, 숫자만 세주면서 단전의 에너지를 모으시면 되겠습니다. 단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. 의식이 다른 데로 안 새어나가게 단전 바라보시고 그렇다고 힘주는 건 아닙니다. 어깨 힘 빼시고 편안하게 의식만 가서 머무시면 되겠습니다. 그 상태에서 들리는 물방울 소리에 맞춰서 1, 2, 3 들이마시고 1, 2, 3 내쉬시면 되겠습니다. 단학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생각하시고 들이쉬고 내쉬고 숨 조절하고 단전 바라보시고 네, 늦게 오신 분들도 그대로 단학, 예,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단학 시간입니다. 깨어서 단전, 예, 바라보시고, 소리에 맞춰서 1, 2, 3 들이마시고, 1, 2, 3 내쉬시기 바랍니다. 의식의 7알에서 8알은 단전 바라보는데, 2알에서 3알은 숫자 세는데 쓰시면 되겠습니다. 단학이 어렵다는, 지루하다는 편견을 버리시고 반복적으로 해나가시면은 경락이 뚫릴 겁니다. 그게 뭐 선물이죠. 편하게 호흡 조절하시기 바랍니다. 부담 느끼지 마시고 빨리 안 돼도 괜찮습니다. 예. 본인 초수에 안주하시면서
4초 하는데 6초 생각하고 이러지 마시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면은 즐기지 못합니다. 호흡을 본인 처소에서 즐기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느는 건 저절로 늘어나게 될 겁니다. 숫자 세면서 1, 2, 3 들이마시고 1, 2, 3 내쉬고 늦게 오신 분들도 단학 시간입니다. 본인 계신 곳에 뭐 장소 상관없습니다. 아무데나 자리 잡으시고 단전 의식하시고 배꼽보다 아래 손바닥 대고 하실 분들은 대고 하시고 들리는 물방울 소리 맞춰서 1, 2, 3 들이마시고 1, 2, 3 내쉬시고 그렇게 하시면 바로 시작됩니다. 단학이. 장소에 구애받지 마시기 바랍니다. 깨어서 단전 집중하시고 생각이 일어나면 모른다고 쳐주시고요. 좀 졸리시면 그 의식을 좀 일깨워 주시고 졸지 마시고 깨어서 어깨 힘 빼시고 단전 바라보면서 1, 2, 3 들이마시고 1, 2, 3 내쉬고 네, 1분 남았습니다. 조금만 더 집중하시게요. 1분 남았습니다.
안전 바라보면서 소리에 맞춰서 1, 2, 3 들이마시고 1, 2, 3 내쉬시고 네, 그만하겠습니다. 눈 뜨시고.